안데스의 눈 덮인 연봉을 넘어 빙하의 도시 엘 칼라파테로 이동했다. 남미 대륙 최대 빙하가 있는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. 그런데 드론 촬영 금지란다.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며 빙하 전망대로 발길을 옮겼다. 전망대에는 빙하를 보러 온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잔뜩 흐린 날씨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. 초조해진다.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발길을 돌린다. 그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얼굴을 내민다. 너나 할 것 없이 들뜬 표정이다. 길게 뻗은 산책로를 뛰어내려갔다. 이제 보인다.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빙하. 모레노 빙하는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.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 크기의 빙하. 정말 입이 딱 벌어지도록 만드는 풍경이다. 두렵고도 신비한 자연의 모습이다. 거대한 빙벽 앞에 떠 있는 유빙들. 투명한 빛깔에 마음을 빼앗긴다.